청취자들의 질문을 들어보고 투표에 붙여보는 시간인데요. 네. 그렇다고 뭐 다 붙이진 않고 저희가 주제를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임창정 씨 저희가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뭐 어떤 거 여쭤보고 싶어요? 시청자 여러분께? 네. 그 자립에 대해서 자립. 예, 예.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과연 몇 살 때까지 부모의 에게 손을 내밀고 살고 용돈 받으면서 네. 아이들이 그, 네. 몇 살 때까지 부모는 해줘야 돼 뭐 의무가 있다면 지금 그대가 지금 몇 살이죠? 8살이에요. 아, 20살 된 대장이 이제부터 용돈을 끊어야 한다. 아니면 줄 수 있으면 아유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줘야 된다. 취직하기 전까지는 줘야 된다. 예. 그런데 대개 보면 말이죠.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내 아들이 뭐 20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용돈을 달랜다거나. 이런 경우인데 8살밖에 안 됐는데 돈을 주는 거잖아요. 돈을 그러니까 돈을 그냥 주는 거랑 이 아이를 나중에 어떤 꿈을 위해서 키워나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거의 차이인 거죠. 예. 예. 20살이 지나도 계속 무언가를 해줘야 되느냐. 20살 정도 되면 가닥이 좀 잡히지 않을까요? 이 아이는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지.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약간 왜냐면 네. 또 서양에서는 20살 되면은 예. 나가라 그래요. 그렇죠. 대학 지원 등록금도 네, 거의 없으시켜야 네. 되지 않을까? 뭐 아니 다른 분들은 김지훈 씨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랬잖아요. 어떤 질문? 저는 지난번에 제가 화신에 나왔을 때 네. 제가 좀 드라마에서랑 다른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 반응이 굉장히 갈리더라고요. 화신하고 재밌고 좋았다. 네. 아니면 그냥 멋있는 척하고 무게 잡고 있지 왜 이미지를 깎아먹느냐 그게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질문을 준비했어요. 대한민국 여자 시청자들은 어떤 남자를 더 좋아하나요? 잘생긴 남자, 웃기는 남자. 잘생기고 웃긴 남자가 최고죠. 그죠. 잘생기면서 웃긴 남자. 이 질문은 네. 그러니까 이건 여쭤보기가 힘들어요. 그렇죠? 이건 왜냐면은 뭐... 진짜 어느 정도까지 잘생겼느냐가 이게 막 기준이 애매하잖아요. 이병헌, 막 송승헌, 소지섭 막 이런 식으로 막 극단적으로 잘생겼는데 전혀 안 웃기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거냐. 아니면은 그런데 뭐 되게 웃긴데 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근데 웃긴데 그냥 평범하게 생긴 거예요 아니면 아주 극단적으로 못생긴 거예요 뭐. 이게 애매하잖아요. 그러면은 예. 신동엽 씨가 보시기에 저는 어떤 스타일 같아요? 난 되게 아니 잘생겼잖아요. 멀쩡하잖아요. 네, 잘생겼죠. 잘생겼어요. 잘생겼는데 아 뭔가 뭔가 근데 더 과거에 태어나더라면 미래에 태어나서 훨씬 더 잘생겼을 것 같아. 와 진짜 지금은 아 참 뭔가 지금은 이 유행이라는 시기를 잘못하고 났군요. 아니 뭐 아니 누가 시간을 들여서 정을 붙이면 돼요. 예? 누가 시간을 들여서 정을 붙이면 되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지윤 씨는 한 시간으로 모자른 남자 모자라요. 네. 그러니까, 네. 그러니까 24시간 뭐 리얼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시면 근데 실물이 정말 잘생겼어요. 실물 네. 좋아요. 자, 화면이랑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? 아니 근데 화면 네. 그래 그러면 정선희 씨는 뭐 어떤 질문 궁금해요? 아 저는 뭐 일단 그냥 지금 시간들이 다 촉박하니까 누구 지원 사격 해주려고 그랬는데 저까지 할 시간은 없지 않을까요? 그래도 궁금해요. 뭐 어떤 거? 아, 제가 지금 밤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낮 12시를 하다가 밤 12시를 진행을 하는데 그냥 어떤 시간대가 저한테 가장 적합한 시간대 같은지 어떻게 생각해요? 정선희 씨 같으면 저는 근데 이 어떤 질문에는 정선희 씨는 1번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? 예? 낮 시간대를. 아, 낮 시간대요? 이 체력적으로는 낮 시간이 좋은데 네. 정서상으로는 밤이 또 좋아요. 아니, 낮 시간대가 그래도 저기 아무래도 이제 프라임 시간대고 수치로는 잘 네. 나와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정선희 씨 낮에도 잘 어울리고 밤에도 잘 어울려요. 근데 저는 라디오도 잘 어울리지만 TV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빨리 TV에서 좀 많이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. 정말 좋은데요? 자, 그러면은 뭐 완전 좋은데? 멋있다. 그리고 제가 정선희 씨 라디오 최근에 출연했거든요. 네. 근데 밤에 그런 목소리 또한 굉장히 색다르고 매력적이더라고요. 저는. 아, 진짜요? 네.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봤는데 그러면은 이 세 분 중에 저는 임창정 씨 질문을 그럼 투표에 올려볼까 합니다. 그래요. 임창정 씨. 임창정 씨 제일 궁금해요. 그렇죠? 자, 지금부터 투표 받겠습니다. 20살 된 내 자녀. 이제부터는 1번 용돈을 끊어야 한다. 20살 됐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. 네. 2번 아이 그래도 취직하기 전 뭐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좀 여유가 된다면 도와줘야 된다. 자 휴대폰 샵 0600 투표 시작합니다. 그럼 여기 투표 결과 나오는 대로 끊던지 주던지 할 거예요? 아니요.
아, 그러면은.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요. 아니, 근데 그러면은, 여기에 제보가 왔어요, 지금 SNS로. 네네네. 김지훈 씨에 관한 제보인데, 2006년에 김지훈 씨.